갖고 있다가 그냥 깜짝이야. 이번 질문은 네. 자궁살 아시죠? 네. 자궁살인데 이런 미신이 있더라고요. 사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려고. 이 자궁살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면은 복이 들어온다. 네네. 사실일까요? 복이 들어온다는 것보다 미치는 거 아닐까요? 아, 미치는 거예요? 아, 반대예요. 아, 복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. 예, 그 살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거 있고 남자, 복이 나가는 것도 있고. 아, 남자한테? 예. 그 복이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? 복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남자들이 거의 망하더라고요. 아, 예, 몸이 안 좋다든가 뭐 하는 일이 망한다든가 예,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안 좋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것도 너무 자궁살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갖고 있어도 안 좋겠죠? 아, 너무 갖고 있으면 그럼 어떤? 몸을 막 굴린다는 거지.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좋다고 봐요.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. 자궁살 있는 여자랑 잠자리를 가지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은 꼭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. 너무 과하지 않았을 때는 좋겠죠. 어? 예. 어떤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글쎄요, 그 여자 자궁살보다도 그 여자 기운이 이 남자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게 아닐까요? 그럴 때는 좋게 작용을 하지만 네.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. 남녀가 속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네. 하는 일도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여자의 사주가 그런 기운들이 그 남자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? 그 꼭 자궁살보다도 네, 그 여자의 기운이 이 남자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닐까. 네. 그러면 이런 어쨌든 자궁살이 네. 남자를 잘못 가지게 되면은 네. 남자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좀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떤 여자가 자궁살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. 네. 그거를 좀 저희 같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모르죠. 몰라요? 모르죠. 아, 그래요? 예. 네. 아,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여자 잠자리를 가졌는데 네. 그 이후로 일이 막 꼬여버려요. 그렇죠. 그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찾아와서 그 여자의 사주를 물어봤다. 네네네.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죠. 알 수 있죠. 예. 네.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죠. 아, 그러면은 진짜로 뭐 결혼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간에 네. 정말 사소한 만남이더라도 네네. 한 번쯤은 네.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주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네네. 이제 그러면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 네. 결혼을 하고 나서 네네. 인생 자체가 꼬여버린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사람들은 자궁살이 아니라 두 분이 안 맞아서 결혼 안 해야 되는데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예. 그런 기운들일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내 네, 기운의 차이인 것 같아. 이 사람을 만났는데, 이 여자를 만났는데, 뭐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돼. 그럼 그 여자의 기운이 이 남자하고 맞아서 그렇게 나눠주는 거 아닐까? 나눠주는 거야. 네. 아,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해달이 된 것 같아. 네. 아, 쌀이 쏟아지셨는데. 네, 쌀이 쏟아졌어요. 쌀이 쏟아졌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아, 글쎄요. 묘하네요, 이거. 제가 아까 건드려서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